안녕하세요, 양랩입니다. 오늘 체크해볼 발언은요, 앙헬 디마리아의 하나님 덕분에 맨유에서 탈출했다 입니다. 디마리아가 맨유에서 뛰면서 그다지 좋지 못한 기록을 남긴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말했을까 싶은데, 오늘은 디마리아가 실제로 저런 발언을 했는지 알아보고 도대체 디마리아는 왜 맨유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앙헬 디마리아, 1988년 2월 14일 아르헨티나 출생,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거쳐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최고의 테크니션 중 한 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디마리아의 외모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비를 닮아서 좋아하는데요. 도비가 자유인 것처럼 디마리아도 맨유에서 자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때는 13-14 시즌, 당시 디마리아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시즌 기록은 52경기 11골 22개의 도움, 이 기록으로 디마리아는 월드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죠. 그러나 정작 레알은 디마리아의 주급 인상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며 이에 실망한 디마리아는 결국 이적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디마리아의 영입전에서 가장 앞선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는데요. 맨유는 약 6천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디마리아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였죠. 오, 다른 곳도 아니고 레알에서 검증된 자원인데 1000억 주고 데려와도 안 아깝지 않나? Nope. 아깝네요. 등번호 7번을 부여받은 앙헬 디마리아는 맨유에서 몸값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32경기 4골 11개의 도움으로 스탯상으로는 무난해 보이지만 잦은 부상과 결장으로 아주 맨유 팬들의 억장을 무너뜨렸죠. 첫 번째로 그는 팀에 녹아들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루이스 파날 감독은 그가 가장 잘하는 포지션인 윙으로 주로 기용하는 대신 최전방 공격수를 비롯해 2선,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윙어 등 다양한 포지션을 맡겼습니다. 그로 인한 혼선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영국 타임즈에서는 디마리아가 파날의 훈련 방식을 달가워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파날 감독이 자신을 고정된 포지션이 아닌 매번 다른 위치에서 뛰게 한 것에도 상당한 불만을 품었다고 보도한 바 있었죠. 두 번째로는 역시 슈퍼스타라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맨유는 무려 6천만 파운드, 한화 약 1000억 원을 투자하며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데려왔죠. 파날 감독은 그가 높은 몸값에 걸맞게 경기의 흐름을 바꿔줄 슈퍼스타로서의 활약을 기대했는데요. 뭐 이러한 기대감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으니 그에 걸맞은 활약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디마리아는 가레스 베일처럼 솔로 플레이를 즐기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레알에서는 호날두, 벤제마가 그의 패스를 받았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아구에로와 메시가 택배를 받았습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에 최적화된 디마리아였죠. 맨유는 당시 팔카오와 판페르시가 부진하였고 루니가 2선으로 내려가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최전방에 디마리아의 부담을 덜어줄 공격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디마리아의 전방 볼 배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디마리아는 영국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은 라틴 계열 선수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장벽이 높은 무대였는데요. 언어, 기후, 음식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는 적응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파날은 팀 훈련에서 서로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긴밀히 요구했죠. 그리고 선수들이 영어로 소통할 수 있게끔 여가 시간에는 공부하길 원하기도 했고요. 디마리아는 한 시즌 만에 이러한 맨유와 파날의 신물이나 이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멘탈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디마리아는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였는데요.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적 후 처음에는 맨유 팬들에게 미안하다며 그래 얘도 사람인데 먹튀하고 힘들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에서 행복하다, 맨유에서는 행복하지 않았다,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해 불행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그나마 남아있던 맨유의 디마리아 서포터들을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9년 2월 국민일보에서 한 기사가 올라오게 됐는데, 맨유전 앞둔 디마리아, 하나님 덕분에 맨유서 탈출했다. 기사에 따르면 디마리아는 12일 프랑스 매체 프랑스 블루와의 인터뷰에서 맨유에서의 1년은 내 커리어에서 좋은 기억이 아니다,
그들은 내가 자신감을 되찾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이어 당시 감독과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 덕분에 클럽을 떠나 파리로 올 수 있었다. 라며 나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 인터뷰가 사실인지를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당시 감독과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신 덕분에 나는 파리로 갈 수 있었고 자신감도 회복했다. 라고 정확히 말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디마리아가 이 기사의 제목처럼 맨유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으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 것이 신의 한 수였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을 한 직후인 맨유와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경기에서는 디마리아의 2도움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2-0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그러나 디마리아의 파리는 2차전 경기에서 무려 3-1로 패배하며 8강전 진출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 앙헬 디마리아의 하나님 덕분에 맨유에서 탈출했다 발언은 정확히는 하나님 덕분에 PSG에 올 수 있었다 였다. 디마리아가 맨유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먼저 포지션이 고정되지 않았고 디마리아의 볼을 받을 최전방 자원이 부족, 마지막으로 본인의 멘탈 문제가 컸다. 재밌게도 디마리아의 발언 이후 맨유는 파리를 챔스 16강에서 꺾으며 디마리아에게 복수하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